택배깡이에요. 택배깡.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이거는 투어박스 엘리트라는 거거든요. 이게 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여줘다. 이렇게 열면 설명서랑 설명서겠지? 이것도 설명서인가? 종이가 되게 많네. 또 막 이런 거랑 벌써부터 힘든데. 이렇게 열면 이렇게. 이 밑에는 뭐 없네. 아씨, 뭐 없어요. 원래 이거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 같은데 배송 중에 떨어졌나 봐요. 이거를 이렇게. 이게 다인가?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뭐 영상 편집이랑 사진 편집 그럴 때 쓰는 거래요.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쓰려고 샀는데 케이블이 없는 것 같은데? 잠깐만 있어봐. 원래 안 들어있나? 그림에는 케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. 이거는 이거 내가 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흰색 샀어요. 검정색도 있고 투명한 검정도 있었는데 난 이거 흰색으로 샀어요.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. 투어박스 엘리트. 되게 찜찜한데. 그 다음은 이거 뜯어볼까? 이건 뭐지? 로직텍 럭키 카드라고 있거든. 이거 한번 긁어보자. 같이 긁어볼까? 라미 볼펜이라고 돼 있거든요. 근데 라미 볼펜이 왔어. 이거 알고 준 건가? 저한테 이게 라미 볼펜이라는 걸 알고 준 건가? 근데 이걸 산 건 아니에요. 난 다른 걸 시켰는데 이건 사은품인가 봐. 내가 산 거는 이거거든요. 리프트 포 맥. 원래는 나 매직 마우스 쓰고 있었거든. 이 매직 마우스를 쓰는데 이게 뭐 별로더라고. 그래서 요거 사봤어요. 유튜브 할 거라고. 여기 설명서. 여기 돈 아낀다고 따로 뭔가 이런 걸 안 만들고 요 패키지에 이거를 해놨네. 환경을 위해서 요렇게 쓰는 건가 봐. 근데 이런 마우스는 처음 써보거든. 그런데 뭔가 누르는 느낌이 난 뭔가 딸깍 딸깍 이렇게 뭐 누르는 느낌이 나면 좋단 말이야. 소리랑 이렇게 확실하게 딱딱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좋은데 이거 소리도 별로고 좀 그런데.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배터리가 들어가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. 왜냐면 나 건전지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. 충전해서 쓰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.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이거
이거는 키크론 키보드거든요. 이거 어떤 유튜버가 인마이백 막 있잖아요. 자기 가방 보여주는 거기서 이게 나왔단 말이야. 그런데 예뻐 보이더라고. 어, 그래서 샀어요. 이렇게 뜯으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.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건가? 별로 안 좋은데. 이 안에 뭐 또 뭐가 들었어요. 뭐 요런 키캡이 들어있네요. 그 다음에 이거 설명서. 이거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유저 매뉴얼.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가지고 씨발 예뻐. 막 이거 딸깍딸깍이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고 좋은데. 원래 매직 키보드 쓰고 있었거든요. 이거 별로 같아가지고 매직 키보드랑 트랙패드랑 매직 마우스 별로예요. 좋은 것 같은데. 왜냐면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거리고 뭔가 이 누르는 맛이 나잖아. 좋은 것 같아. 디자인도 되게 깔끔합니다. 어, 영상에서는 검정색 봤었거든. 근데 이제 이거 세트 바리로 맞춘다고 흰색으로 샀단 말이야? 흰색으로? 잘한 것 같아. 씨발. 아무튼 유튜브 할 거라고 샀어요. 유튜브 할 거라고 샀는데, 씨발. 존나 잘 샀는데. 그 다음에 이거. 이거는 M2 맥북 에어예요. 미쳤다. 여기 있었다. 어쩐지 왜 이걸 안 해놨지 그랬는데 내가 못 봤다.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. 이거 뭐 이런 거랑 충전기랑 맥세이프.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고. 나중에 하도록 하고. 이걸 왜 샀냐면 내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거든. 근데 너무 무거워.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에 되게 가볍고 귀여운 사이즈로 이거 맥북 에어가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. 이거는 도저히 이거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. 이거 꺼내고 넣고 이것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 안 하고 있다니까. 그냥 모셔 놓는 그런 노트북이에요. 이거 M1 맥스인가 그렇거든. 근데 그냥 모셔만 두고 있어가지고 좀 나갈 때 휴대하기 편한 노트북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나온 M2 맥북 이거 에어 이거 사봤어요. 근데 이거 이 정도면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보다 작으면 너무 작을 것 같고. 씨발 예쁜데. 잘 산 것 같아요. 이것도 바깥에서 막 이제 막 그런 거 하는 척 할 때 있잖아. 막 그런 거 뭐 하는 거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요즘 모바일로 다 되잖아요 사실. 그런데 뭐 하는 척 할 때 들고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. 오늘의 택배깡이었습니다. 다음 택배 뜯을 때 만나요. 안녕.